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최악의 음식을 드셔보셨나요? 전 논산훈련소에서 먹었던 짬밥이 최악이었는데요. 요즘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 애니 속 최악의 음식 탑5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페르소나4의 치에와 유키코가 합작한 물체 X입니다. 영국에는 영국 요리가 있다면 일본에는 물체 X가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 요리의 처음 의도는 카레였지만 안타깝게도 두 여학생은 카레라는 음식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남자애들은 강한 맛을 좋아한다며 김치와 후추를 넣은 건 기본에 숨겨진 맛이 필요하다며 커피 우유와 해삼까지 들어간 요리죠. 결국 이 요리를 한술 뜨자마자 주인공과 친구는 거품 물고 기절하고 이 둘이 깨어난 후에 말한 식감은 누물누물거리면서 끈적끈적하고 서걱서걱한 데다 뭔가 씹히고 맛은 맵지도 달지도 않고 그냥 구린 맛이라고 하네요. 4위는 모든 요리에 기본적으로 메미 허물이 들어가는 퉁퉁이 요리입니다. 퉁퉁이가 만든 피자의 재료는 젓갈, 말린 고등어, 가재, 메미 허물, 물고기 뼈, 개구리, 오징어 먹물. 어째선지 만드는 요리는 다 보라색을 띱니다. 남들이 못 먹는 건 물론이고 가끔 자기 요리를 맛보고 기절하기도 하고요. 전골 재료를 가져오기로 했을 땐 혼자 나막신을 가져온 퉁퉁이. 퉁퉁이 요리는 지구에선 그 누구도 맛있게 먹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나마 외계인 입맛에는 맛있는 편이라고 하네요. 3위는 스폰지밥이 주말에 만든 빙수입니다. 스폰지밥의 게살버거는 훌륭하지만 그 외 다른 요리들은 시궁창인데요. 빙수를 먹고 싶었던 스폰지밥은 냉동실에 얼음이 없자 다른 재료들을 넣기 시작하는데 토마토 케첩 베이스에 생양파 슬라이스 그리고 화장실에 있던 곰팡이 핀 땅콩 화분을 통째로 넣은 결과 이런 충격적인 비주얼의 요리가 완성되고 맙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주 맛있게 먹는데요. 그 후 외출 나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결국엔 저 요리 먹은 후에 입냄새로 건물 하나를 통째로 녹여버리죠. 스펀지밥은 다른 요리 말고 게살버거만 만들길 시켜야겠네요. 2위는 슈퍼로봇 대전 5G 시리즈의 쿠수아집입니다. 쿠수아집은 쿠수아 미즈하가 만든 건강 드링크인데요. 대부분의 건강음료가 그렇듯 쿠수아집도 더럽게 맛이 없죠. 기절시키는 건 기본인데다 로봇까지도 마탱이 가게 할 위력. 하지만 효과는 굉장해서 깨어나면 혈색도 좋아지고 힘도 넘칩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서양산사자, 육종염, 로얄젤리, 둥글레, 그레이프루트 과즙, 삼백초, 생강, 뱀장어 분말, 참치눈알, 매실장아찌, 샐러리, 문어가루, 도롱뇽 코로야끼, 살모사 코로야끼, 진해, 동충하초, 자라에키스, 물개에키스, 아가리쿠스버섯, 하바네로 고추, 스테비아, 감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대망의 1위는 폴아웃 시리즈의 누카콜라 퀀텀입니다. 누카콜라는 현실 코카콜라를 패러디한 상품으로 방사능을 첨가해 톡 쏘는 맛을 더했는데요. 본래 천연 과일을 사용한 꽤 괜찮은 음료가 될 뻔했는데 하필 생산에 나선 해 과일 대기근이 일어 방사능을 넣게 됐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더해 누카콜라사는 방사능 함량을 더욱 높인 후속작도 내놨습니다. 바로 푸르딩딩하게 자체 발광하는 누카콜라 퀀텀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첫 시음 테스트에서 50명의 대상자 전원이 사망, 두 번째 테스트에선 사망 4명, 장기 손상 12명, 방사능에 의한 내부 화상 32명, 세 번째엔 3명은 현기증, 1명은 시력 상실, 1명은 구토 증세를 보였지만 아무도 죽지 않아서 정식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세일즈 포인트는 합성 조미료도 2배, 방사능도 2배라고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